네, 뉴프렉스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자, 뉴프렉스 XR 기기죠? 네. 확장 현실 기기 관련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XR 기기 이런 쪽으로도 걸려 있고요. 메타버스 네. 관련해서 밸류를 확장할 수 있는 요인들도 붙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일단은 아이폰 이런 쪽들 관련해서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 연성 회로 기판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맞습니다. 모멘텀이 좀 풍부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선정한 이유는 제가 외인 기관의 수급이 오늘 강하게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정말로 기판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가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될것 같고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한 10% 살짝의 윗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 쪽의 폴더블폰 관련해서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아이폰 14이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 관련해서 글로벌 대기 수요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신규 핸드폰들 출시 일정에 폴더블폰 쪽이 오히려 기대감들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이런 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흥행에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예 전작에서 한 95만 대 사전 판매가 한주 동안 됐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는 정말로 폴더블폰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110만 대 이상은 사전 판매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도 100만 대가 안 되는 97만 대 수준에 좀 그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카메라 모듈의 스펙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예요. 기기가 계속 발전을 함에 있어서 폼팩터의 변화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메타버스라든가 XR, VR, AR 이런 것들을 스마일, 뭐 스마트폰에서 구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카메라 모듈의 확장, 그리고 스펙의 고사양화, 이런 쪽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로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뉴프렉스, 앞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뉴프렉스인데요. 자, 관련해서 지금 매수를 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도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지금 보이고요.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폴더블 외에도 네.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강하게 또 붙어서 퍼 자체를, 밸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R, AR, XR 기기 굉장히 확장이 되어가는 추세인데 메타의 오큘러스 9 모델부터 처음부터 출시될 때부터 이쪽에서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을 했었고요. 이제 곧 신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에는 더 많은, 대당,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9모델에는 한 4개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부품이요. 근데 4개요. 이게 5개에서 6개까지 확장이 네. 되면서 수익성에도 훨씬 더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 메타의 자회사죠. 오큘러스 쪽에 굉장히 이 VR이라든가 AR 기기 쪽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전체 세계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이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만큼 독점적인 가장 선두 주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업체들도 전부 다이 메타버스 주가의 등락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주가의 등락은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걸 미래로 확정을 시켜놓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도 패널의 신규 응용처 발굴로 메타버스 쪽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런 고무적인 부분들이 또될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시장의 확장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메타버스나 이런 쪽들에서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로 확대 적응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될것 같고요.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오포 이런 쪽들도 24년도에 이제 AR, 증강현실 기기라고 해요. 네. AR 쪽에 출시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2024년 상황들입니다. 목표인가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확장현실, 혼합현실에서 XR 기기까지도 점차 메타버스를 향한 질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예전에는 삼성전자에서도 하던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네. 잠정적으로 접었었어요. 그때 접었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미래를 약간은 좀 불투명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메타 쪽에서 사명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 세계에 대한
구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큘러스 자회사를 통한 AR기기, VR기기의 출시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까지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메타버스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미래가 되겠구나 라고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쪽으로 이제 다 뛰어드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은 애플하고 메타 쪽을 거친 VR과 AR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년에서 24년에 연평균으로 이쪽의 시장이 얼마나 상승할지 보게 되면은 연평균 무려 80%입니다. 정말로 네. 초고속 성장이에요. 이런 상승률은 어디에도 없는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세계, 이 메타버스가 가상 세계지만 결국은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는 이런 또 하나의 장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뉴프렉스라는 기업은 21년 3분기 이후에는 흑자 전환 하면서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또 22년 들어와서는 굉장히 실적 좋아졌습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15억이에요. 예. 그럼 아직 반이 남은 건데 이게 최고 호황일 때 18년 한 해에 영업이익 106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상반기만에 뛰어넘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폴더블 폰, 신제품의 출시 효과와 더불어서 이런 AR, VR 기기의 밸류업까지 같이 붙는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주가에서도 당연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잠깐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따라가면서 급하게 매수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파르게 121선을 갭상승으로 뚫으면서 이제 상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6,400원 부근에서는 또 저항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맞고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121선까지 열어놓으시고 한 5,400원에서 500원 부근까지 열어놓으신 채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6,500원 넘기는 거 봐서 전고점 살짝 아래에 있는 7,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